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점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6개국이 남중국 해상의 해양 지역물에 대한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다국가 간의 해양 영토 분쟁인데요. 남중국해 내에는 시료 지배하는 지역도 있긴 있으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암초나 산호초여서 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매우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역으로 경제적, 안보, 군사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죠.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나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긴 있지만 대략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 세제곱미터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에서 대만 해역까지 포함되어 전 세계 해양 물류의 25%와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가고 있죠. 한국 원유 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육지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적으나 바다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쟁이라도 난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점차 우발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초기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과 영토 점령을 지나서 2000년대 이후 분쟁 당사국 간의 갈등은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강도 충돌, 외교적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냉전 시대가 돌입하고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과 맞물리면서 해양 질서가 새로운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놓기도 했고 최근에는 일본에 더해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여계 국가들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강대국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여기에 대응을 하며 해상 민병대 등을 활용한 전략이라든가 인공섬의 각종 무력 수단을 동원하여 매우 강도 높은 무력 시위가 연중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직접적인 무력 충돌까지는 발전하지 않는 선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 강도와 빈도 면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원래 이 지역은 1940년대 일본이 모두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 지역이 모두 독립국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히 명기하지 않고 넘겨준 거예요. 그렇다보니 남중국해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 등을 근거로 영유권과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1945년 이후에는 무력을 동원하여 영유권 확보 경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무려 전쟁도 발생한 적이 있었죠. 1974년과 1988년에 발생한 중국 베트남 전쟁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1974년에 중국과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를 둘러싸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과 중국이 분할 점령하고 있던 파라셀 군도 전체를 중국이 점령하게 되었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베트남은 스플래틀리 군도 일부를 점령했는데 1988년에 중국이 다시 전쟁을 걸면서 이 스플래틀리 군도까지 다시 뺏어온 데 성공합니다. 1992년에는 스플래틀리 미스치프 암초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중국이 충돌했으며 1999년에는 중국이 필리핀령 도서를 점령하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1990년대까지는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주요 쟁점으로 하였으며 분쟁의 해결 방식 또한 무력 충돌을 통한 현상 변경이 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분쟁의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점령 지역이 대체적으로 확정되었죠.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이후 냉전 체제의 종결로 인하여 미국의 단극 체제가 시작되었고 남중국해 국가들도 섬들에 대한 관리를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영토 분쟁이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령 방식도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의 틀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가령 2002년에 남중국해 행동선언 창설이라든가 2012년에 있었던 행동규범 마련에 대한 합의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중국 탓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탐사선 케이블을 절단한다든가 중국이 함정을 보내 군사적 대치를 한다든가 중국 해경선이 자원 탐사하는 베트남 선박을 공격한다든가 중국이 계속해서 주변국들에게 견제를 하고 외교적 합의도 무시를 하면서 그렇게 진전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한술 더 떠서 행정적인 조치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의 군도들에 대해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이 그 예입니다. 남중국해 25개 도초와 55개 해저에 중국식 표준 명칭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냥 이 남중국해를 전부 다 먹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2013년도부터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활주로를 연장한다든가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건설하기도 했으며 이 위에 대규모 항만과 활주로 및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는 대함 순항미사일 및 지대공미사일, 레이더 방위장치 등이 배치되었을 정황도 포착되었죠. 거기다가 중국이 분쟁도서 점령과 인공섬 매립을 확대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일대에 대한 긴장도가 연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암초나 도서 등에 대한 매립 활동을 중국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규모 및 전략적 의도 면에서 중국 행동은 남중국해 해양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죠. 애초에 다른 나라들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중국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미국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깡패 짓에 주변국들이 참지 못하고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매립을 통해 주권을 강화하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그러한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항해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2015년부터
1945년부터 아태 재균형 정책하에 아태 지역의 군사력 전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항해 자유작전이 전개된 거죠. 이 항해 자유작전을 통해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를 항해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을 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한술 더 떠 대중견제의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은 물론 호주,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여계 국가들과 연계하며 남중국해는 세계 강대국의 군사력의 전개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2021년 9월 15일에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미국과 영국의 핵항모 3대 및 호주의 군함이 동시에 남중국해에 처음으로 해상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 영국 핵항모 켄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통항한 적도 있었죠. 또한 프랑스도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에머우드함과 지원함인 세남을 보내서 남중국해 초계작전을 수행했고요. 미국, 일본 등과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중일관계와 동중국해 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던 일본도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남중국해는 역내외 군사력의 역대급 규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도 이에 똑같이 대응을 하면서 2021년 4월에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점차 이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마도 신냉전 시대가 돌입을 했으니 이런 모습은 더 강화될 겁니다.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일 거예요.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제1열도선을 넘어서 제2열도선으로 군사력 전개를 점차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해왔습니다. 태평양이 뚫리면 바로 미 본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계속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남중국해 선에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새로운 전쟁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거든요.